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개의 탐사 프로젝트가 모두 바다 밑에 있는 해상 가스전 프로젝트네요. 포스코 그룹이 이런 해상 프로젝트에 좀 강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상에서 2000년부터 가스전을 탐사, 개발, 그리고 생산함으로써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미얀마 가스전 지역을 보면 사암저류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미얀마 동일한 사암저류층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지형에서 가스 탐사와 생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환경적인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LNG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그룹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축한 LNG 풀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포스코 그룹의 LNG 사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국내 최초 민간 LNG 터미널인 광양 LNG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LNG 터미널은 풀 밸류 체인 가운데 어디쯤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주영근 수석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주영근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LNG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밸류 체인이라고요. 먼저 밸류 체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밸류 체인은 가치 사슬이라는 뜻인데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의 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강이 흘러가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전체 밸류 체인을 상류인 업스트림, 중류인 미드스트림, 하류인 다운스트림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원래 석유가스 사업을 육가스 사업이라 부르는데요. 육가스 사업의 밸류체인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은 LNG 터미널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연결 강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미드스트림을 추가해서 포스코 그룹의 LNG 사업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누었고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밸류 체인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사업들 가운데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은 LNG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니까 LNG 사업의 시작과 끝을 다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LNG 밸류 체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LNG 밸류 체인을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분류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업스트림은 천연가스의 탐사와 생산을 말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13년간의 개발 노력 끝에 2013년 6월부터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드스트림은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유통, 보관하는 단계입니다.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 터미널, LNG를 운반하는 LNG 수출선, 그리고 이곳 광양 LNG 터미널 같은 LNG 수입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LNG를 거래하는 LNG 트레이딩도 미드스트림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은 LNG를 다시 천연가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수요처들을 말하는데요. 포스코의 제철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천 LNG 복합발전소, 가정 같은 데가 가스의 소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밸류체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LNG 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면 좋은 점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업은 몇 조 원씩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몇십에서 몇백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역적 이슈 때문에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크고 물동량 변화가 되게 심각한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LNG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면 각 밸류체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변동성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몇십에서 몇백만 톤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물량을 처리하게 되면 유동성, 영어로 리퀴디티가 풍부해져서 공급이 불안해져도 안전하게 다운스트림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만 LNG 계약을 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거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도시가스 쓸 수 없고 발전도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업스트림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비싸게 팔아야 될 거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의 발전소는 가스를 싸게 사야 되는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중간에 미드스트림이 연결해지면 가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발전에서 저가 LNG가 필요한데 많은 LNG 물량을 할인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업스트림에서 생산된 걸 직접 받거나 또는 시장에 따라서 현물로 저가를 구매해서 여기 광양터미널에 저장한 후에 발전소에서 쓰다가 만약에 다른 데서 높은 가격을 쳐주면 거기다 팔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풀 밸류체인을 구축하면 LNG에 대한 유동성, 유용성이 확보돼서 물량의 안정성, 가격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사업과 수익의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구축한 LNG 풀 밸류체인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좀 살펴보죠. 먼저 말씀하신 업스트림을 좀 살펴볼까요? 천연가스는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미얀마의 해상에서 탐사를 시작해서 해저 3개 가스연을 발견하고 2013년부터 천연가스를 상업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최대 규모의 자원 개발로서 바다에서 육지까지 약 105km의 거리에 해저 가스관을 깔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고 미얀마 짝슈라는 동네에서 육상 가스 터미널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 후에 중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서 미얀마와 중국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액화 과정을 지키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공급하기 때문에 PNG를 수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약 5억 입방미터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의 한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현재는 셰퓨, 미아라고 이름 붙여진 세계 해저가스연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인근에서 마르라는 해저가스연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스연은 국내 기업이 진행한 최초 심해 탐사 개발 운영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에서 생산하는 미얀마 가스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육상에 있는 가스전도 확보하고 있나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에 호주 육가스 분야 5위 회사인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세넥스 에너지는 호주 동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세계 가스전 아틀라스, 노마노스, 루지아나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가스를 호주 동부의 LNG 액화터미널,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트너사인 행콕 에너지와 함께 투자해서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44%의 매장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세넥스 에너지에서는 연간 60페타줄, LNG라면 12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약 3% 정도 됩니다. 현재 아틀란스, 노마노스, 루지아나 3개 생산가스 외에도 추가로 로키바와 레인지라는 광구에서 탐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추가로 가스가 생산이 되게 되면 세넥스 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과 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가스전이 천연가스 사업의 현재라고 한다면 탐사 부분은 천연가스 사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나 호주 외에도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는 말레이반도 동부 해상에 있는 PM524라는 광구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80%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부터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나스와 유망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까지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탐사 프로젝트는요, 자바섬 북동부 해상에 있는 분가 광구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을 50% 확보해서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르타미나와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탐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3D 인공지진파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개의 탐사 프로젝트가 모두 바다 밑에 있는 해상 가스전 프로젝트네요. 포스코 그룹이 이런 해상 프로젝트에 좀 강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해상에서 2000년부터 가스전을 탐사, 개발, 그리고 생산을 함으로써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미얀마 가스전 지역을 보면 사암저류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미얀마와 동일한 사암저류층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싼 지형에서 가스 탐사와 생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그룹 LNG 풀 밸류체인 중에서 업스트림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미드스트림을 좀 살펴봐야죠. 여기서부터 또 LNG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LNG를 만들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출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00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만의 LNG 수출 터미널의 지분을 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약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센네르와 2026년 말부터 20년간 매년 40만 톤의 LNG를 구매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수송하기 위한 LNG 전용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송된 LNG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5년부터 국내 민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바로 이곳 광양 LNG 터미널에 저장했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복합발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포스코 그룹의 LNG 풀 밸류 체인 중에서 이곳 광양 LNG 터미널이 미드스트림에 해당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면서 보니까 LNG 터미널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장 탱크도 꽤 많이 보이고요. 현재 이곳 광양 제1터미널에는 6개의 탱크가 있고요. 저장 용량은 93만 킬로리터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한 광양 제2터미널은 2026년까지 2개의 탱크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1, 2터미널에서 총 8개 탱크가 확충이 되면 저장 용량이 133만 킬로리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11위 터미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은 드라마 미생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회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LNG 트레이딩도 담당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 무역법인에서 LNG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철 생산, 자체 LNG 발전, 그리고 인천 LNG 복합 발전 등에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는 것 외에 LNG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LNG를 구매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광양 LNG 터미널 탱크를 활용해서 LNG를 저장했다가 소비자에 공급하기도 하고 트레이딩 역시 지속 확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트레이딩한 LNG 물량이 212만 톤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연간 사용량의 한 4% 정도 되는 것이고 2025년까지 357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LNG 풀 밸류 체인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을 좀 살펴봐야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천에 총 7개 LNG 복합발전을 운영 중인데요. 설비 용량은 3,412메가와트로 이는 수도권 발전 설비의 약 9%에 해당합니다. LNG 복합발전은 천연가스 이용해서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가동하는 복합발전으로서 발전 효율이 높고 기동, 정지 시간이 매우 짧아 긴급한 전력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력수 변동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 운영 기술에 IoT,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서 스마트 발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광양 LNG 터미널이잖아요. 이곳에서 LNG를 수입하고 천연가스로 바꿔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천에 있는 발전소까지 천연가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전국에 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5,19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천연가스의 수송 통로이자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 LNG 터미널에서 LNG를 천연가스로 바꿔서 가스공사 주 배관에 넣으면 그 가스량을 계측하게 되고 인천의 발전소에서 그 양만큼 가스를 인출하여 쓰는 개념으로 전국에 가스만이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의 LNG 풀밸류 체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 주신 주영근 수석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곳 광양 LNG 터미널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